어제 도구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while 봤는데요. 도구 목적어를 가지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동사로 수의가 있습니다. 수의는 두 가지 종류의 목적어를 가지는데 일반 목적어 있죠? 수의죠. 무엇 무엇을로 해석되는 일반 목적어입니다. 잠을 자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목적어가 있죠? 을이 아니고 뒤에 것을 도구로 해서 자다. 이런 뜻이 있어서 수의 床. 침대에서 자다, 수이띠, 땅에서 자다, 수이 朋友家, 친구 집에서 자다, 수이절, 여기서 자다. 주의하실 것은 이런 형태로 썼을 경우에 뒤에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장소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장소로 처리하려면 앞에 부사어로 처리합니다. 짜이 床上 睡, 침대에서 자다. 이 경우에는 짜이 床睡, 그러면 틀리지요. 장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뒤로 쓸 경우에는 목적어여서 방위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睡 床上 그럴 필요는 없어요. 床上 睡 앞쪽으로 가는 거고요. 뒤로 올 때는 목적어여서 睡 床 거기서 끝나면 됩니다. 我睡这儿，你自个儿一个人睡那儿。别说话了，我工作呢，别出声行吗？ 나는 여기서 자고 너는 혼자 저기서 자라. 말하지 말고 내가 일하는 중이니까 소리 내지 마. 됐지? 我谁事？你自个儿一人睡那儿，别说话了。我工作呢，别出声，行吗？我谁事？你自个儿一人睡那儿，别说话了。我工作呢，别出声，行吗？我谁事？你自个儿一人睡那儿，别说话了。我工作呢，别出声，行吗？ 要不晚上就住我家去吧，我就睡我们家客厅沙发，真没事儿。睡 다음에 소파를 목적으로 잡은 거죠? 아니면 저녁에 우리 집에 가서 자자. 나는 우리 집 거실 소파에서 자면 돼. 정말 괜찮아. 要不晚上就住我家去吧，我就睡我们家客厅沙发，真没事儿。要不晚上就住我家去吧，我就睡我们家客厅沙发，真没事儿。要不晚上就住我家去吧，我就睡我们家客厅沙发，真没事儿。要不晚上就住我家去吧。 我就睡我们家客厅沙发，真没事儿。要不晚上就住我家去吧，我就睡我们家客厅沙发，真没事儿。要不你就睡这了，别睡沙发了。 그러지 말고 너 그냥 여기서 자라. 소파에서 자지 말고. 要不你就睡这儿吧，别睡沙发了。要不你就睡这儿吧，别睡沙发了。要不你就睡这儿吧，别睡沙发了。要不你就睡这儿吧，别睡沙发了。 要不你就睡这儿吧，别睡沙发了。那要不我睡床，你睡沙发。你是寄人篱下，不是我求你来的。 아님, 내가 침대에서 자고 너는 소파에서 잘까? 지금 네가 그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너는 寄人篱下, 남의 집에 잠시 몸을 의탁하다 라는 뜻이지요. 내가 너 오라고 해서 온게 아닌데. 那要不我睡床，你睡沙发。你是寄人篱下，不是我求你来的。那要不我睡床，你睡沙发。你是寄人篱下，不是我求你来的。那要不我睡床，你睡沙发。你是寄人篱下，不是我求你来的。 那要不我睡床，你睡沙发。你是寄人篱下，不是我求你来的。那要不我睡床，你睡沙发。你是寄人篱下，不是我求你来的。那咱睡哪儿啊？ 그럼 우리 어디서 자? 路边有汽车旅馆。 가다 보면 길 옆에 모텔이 있어. 我没钱, 난돈 없어. 那咱睡哪儿啊？路边有汽车旅馆。 我没钱，那咱睡哪儿啊？路边有汽车旅馆。
我没钱。那咱睡哪儿啊？路边有汽车旅馆。我没钱。那咱睡哪儿啊？路边有汽车旅馆。我没钱。那咱睡哪儿啊？路边有汽车旅馆。我没钱。那咱睡哪儿啊？路边有汽车旅馆。我没钱。